이번 놀이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놀이픽 시간입니다. 지난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성관계 교사 석방, 원룸 침입 시도, 비둘기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성관계 교사 석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교사가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했던 일이 있었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이 교사를 석방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관계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동영상 유출 안 시키면 감형시켜주는 나라, 굿! 학교 망신시킨 죄도 추가해도 모자랄 판에 집행유예는 무슨. 많은 누리꾼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에게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원룸 2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주차장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다가 잠에서 깬 여성이 소리 지르자 달아났는데요. 경찰의 CCTV 분석으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창문 안 열리게 하는 잠금장치 사줄 사람, 후. 요즘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불안과 걱정에 마음 졸이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광주천에서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비둘기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광주시장 인근 광주천변에서 비둘기 6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조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누군가 비둘기를 쫓기 위해 독극물을 놓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쩐지 요즘 안 보임. 이게 뭔 일이래? 비둘기 싫어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유해한 동물로 지정된 비둘기지만 독극물로 죽이는 건 불법. 평소 비둘기를 싫어하는 누리꾼들도 이건 반대했는데요.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